서술적, 기술적 방법 네 가지예요. 체크리스트법, 그다음에 유추법, 비율법, 현지조사법. 그중에서 1바탕은 뭡니까? 그중에서 1바탕은 유추법, 아날로그 메서드, 윌리엄 애플바움이 만들었다. CST 맵이란 걸 이용하더라.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뭐예요? 그쵸? 그 지역에, 그 신규 점포의 예상 매출액, 정량적인 지표를 구하는 것이더라.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체크리스트법, 장단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규범적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범적 모형이 또 시험에 잘 나오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죠. 어쩔 땐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첫 번째는 중심지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심지론, 규범적 모형. 노멀티브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크게 보면 중심지 모형. 또 하나는 소매 인력 법칙, 소매 중력 법칙이죠. 중심지 모형,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모형인데 이후에 루시라는 사람이 수적 모형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또 나오기도 했었죠. 이 중요한 건 중심지 모형은 이 경제학에서 가져온 모형이에요. 다 경제학에서. 경제학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죠. 경영학은 현실의 학문이지만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야, 가정. 그래서 어떤 가정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틀 안에 맞춰서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그 가정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나옵니다. 뭐 경제적 합리인이라든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이야. 뭐 이런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 가정이 있어요. 가정.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용어가 또 중요해, 용어. 그 다음에 레시의 수적 모형이랑 또 비교하는 부분. 특히 이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가정과 용어. 여기 보면 최대 도달거리라든가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중심지 이론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한 지역 내의 생활 거주지의 입지 및 수적인 분포. 취락들 간의 거리 관계와 같은 공간 구조를 중심지 개념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중심지에 중심지. 이렇게. 중심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최대 도달거리, 최소 수요, 충족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중심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심지란 배후지역, 배후지요, 배후지. 배후지. 배후지는 다른 말로 하면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배후지라고 그러죠. 배후 지역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장소다. 일반적으로 모든 도시는 중심지 기능을 수행한다. 중심지 기능이란 도시의 여러 기능 중에서 도소매업, 교통, 행정, 기타, 서비스 등의 3차 산업의 기능을 얘기하더라. 자, 됐고요. 그다음에 중심지 뭐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핵심적인. 그래서 디귿번, 리을번이 중요하죠.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이 출제되니까 체크. 한 도시, 한 지역이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는 일반적으로 그 도시 지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당연하죠. 중심지 기능이 활발하려면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는 거죠. 근데 중심지 지역을 둘러싼 배후 상권의 규모도 도시 지역 규모에 당연히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의 핵심은 리을번, 한 도시 내의 상업 중심지가 포괄하는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것. 기본 전제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본 전제가 가정이죠. 지표 공간은 균질적 표면으로 되어 있다. 이게 옛날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평평하다라는 거죠. 굴곡이 적거나 산이 있어가지고 상권이 절단되거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단절되거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지표 공간은 균질이래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동할 수,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얘기죠. 한 지역 내 교통수단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정. 그러니까 표면은 균질하고, 운송수단은 only one. 그렇죠? 운송비는 거리에 당연히 비례하겠죠. 니은번, 인구는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 지표 공간도 균일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들도 균질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 거기에 살고 있는 중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어때?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디귿번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 의사결정 아주 합리적인 경제인이란 뜻이에요.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는 경제학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이론에 나온 사람, 아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람들. 어? 거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그쵸?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죠. 최소의 비용과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이더라. 첫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기본 전제 가정. 두 번째 중심지 이론의 내용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상업 중심지로부터 중심지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의 모형은 육각형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중심지가 하나 있을 때, 중심지가 하나 있을 때는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원형으로. 원형으로 생겼는데 중심지가 여러 개가 모이다 보면, 어떻게 생긴다? 중심지가 여러 개 생기다 보면 가장 완벽한 모형인 뭐야? 육각형 모형으로 변하더라. 이거에서. 그래서 중심지가 한 개. 한 개 있는 경우는 뭐? 원형이다. 원형. 그 다음에 중심지가 여러 개, 다수 있는 경우는 뭐다? 육각형 모형이다. 정육각형이죠?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 그래서 정육각형이며 정육각형의 형상을 가진 배우 상권은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거리가 뭐다? 동일하다. 그래서 정육각형 모형이 있을 때는 최대 도달거리와 최소 수요 충족거리 이게 동일하다. 동일하면 육각형이다. 완벽하다라는 거죠. 최대 도달거리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는 게 있어요. 최소 수요 충족거리 뭡니까? 최소 수요. 그러니까 중심지란 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뭐예요? 상권은 발생해야 된다. 매출액은 적어도 이 정도는 발생해야 된다는 규모로 우리는 최소 수요 충족거리. 그러니까 중심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생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매출액은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최대 도달거리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게 뭐야? 한계 상권이야. 한계 상권. 여기 넘어가면 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최소 수요 충족거리와 최대 도달거리가 뭐 동일해지면 이퀄 똔똔 되면 뭐란 얘기예요? 그때 정육각형 가장 완성적인 모형이 되더라. 니은번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상당히 중요하죠. 중심지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은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 최소 수요 충족거리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최대 도달거리란 밑줄입니다. 중심지가 수행하는 상업적 기능이 배우지에 제공될 수 있는 최대 한계, 뭐야? 한계 상권이요. 1차, 2차, 3차 상권 있잖아요. 3차 상권은 우리 한계 상권이라고 그랬죠? 즉, 배우지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중심지까지 움직이는 최대 거리를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는 게 나오죠.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요구치. 얘네는 D급번에 또 나와 있어요. D급번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중심지의 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이 확보된 배우지의 범위. 이걸 뭐다? 뭐라고 한다? 최소 수요 충족거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똔똔 동일해졌을 때 동일해졌다라는 이게 이만큼 확장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지 수가 여러 개 있고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1번 최대 도달거리는 반드시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대 도달거리가 뭐보단 커야 된다? 최소 수요 충족거리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관계, 부등호 관계도 잘 보세요.